제가 그 장로회, 미국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는 과정을 좀 끝냈는데, 그때 물은 질문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였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목사가 돼도 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았고, 제가 그런 서약을 하고 목사가 돼야 된다면 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 고생이라고 목사 안수 과정을 다 마치고는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불교 법사는 제가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받게 되었죠. 승산 스님이 제 스승이신데, 저한테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해주시면서, 아니, 왜그 수많은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왜 그걸 남의 생각을 못하냐. 그래서 제가 그 관음잼스쿨이라고 그곳에서 불교 박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특히 우리 제자들이, 미국 제자들이 되게 강도라고 황당한 제자들이 많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Professor Chung, you are a double belonger. 어떻게 너는 불교도이면서 기독교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Are you married to Jesus and sleeping with Buddha? 너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부처하고 잠자는 거지? 부처하고 이 어페어를 가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제자들의 경우는 더 세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부처하고 자는 게 아니고 우리 셋이 같이 한다. 우리 셋이 같이 지금 재밌게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뭐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못된 것을 부정이라고 얘기하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현실, 새로운 비전을 창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를 맨날 비판하면서 거기 가서 투쟁하고 제가 어제도 조계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내가 에너지가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시대, 막 종교와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저는 교회 밖의 신학자, 교회 밖의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나, 제가 거기에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설교하고 떠나면 되잖아요. 그 담임 목사가 절대 할수 없는 설교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 기독교에서 목사를 했으면 제가 절대 불교 목사가 될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안수를 안 받고 평신도였기 때문에 제가 불교 목사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너는 뭐 종교의 이중 국적자이냐? 나는 이중 정도가 아니라 다중 국적자이다. 그러면 너의 종교는 무엇이냐? 불교냐, 기독교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저는 글쎄, 저는 이 21세기는 종교보다는 영성의 시대인 것 같고, 굳이 나의 종교를 말하자면 우주 자궁교이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여신의 힘을 믿고 그 힘을 받아 여신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우주 자궁교의 교도라고 해요. 신도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다 시적인 용어고, 메타포리카는 은유적인 용어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아주 이렇게 문자적인 사람들 고발아. 성경은 이단이다. 그럼 어떻게 내가 이단이냐? 나는 구단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이단이라 그러면 집에서 막 울고 막 분노에 불타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뭐 이제 나의 이단 아님을 막 증명하려고.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를 증명하려는 생각을 다 내려놨어요. 왜? 제가 어떤 스승한테 들은 얘기인데, 남들은 너를 오해할 권리가 있고 너는 해명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도중에 가장 높은 돈은 넷도이다. 근데 진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 제가 이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 책에도 썼지만 나는 이제 신을 설명하는 신학자가 되는 것을 스탑한다. 나는 이제부터 신을 표현하는 신학자가 되겠다. 그리고 신을 살아내는 신학자가 되겠다. 그렇게 바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이메일에 답을 하고 이렇게 불쑥 와서 밥을 먹자는 사람하고 밥을 먹는 건 이게 저의 목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의 어떤 면에서 미션, 선교예요. 교회 밖에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인연에서 그 정말 이영 말리까지 찾아와 꼭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하고는 밥을 먹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저는 현경쌤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이슬람 국가들 좀 신뢰하고 싶다 네. 이런 뭔가 꼭 목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한국 운동권 내 가보자 하는 선수들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 좀 폭로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의 일부 페미니스트들을 보면 이렇게 여성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뭔가 영적인 공부를 하고 이런 시간들 많이 갔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 되게 좋고 뭐 타로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책을 읽다 보면 어쨌든 교수로서의 그런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제 후원을 받고 이슬람 국가들을 순례하셨는데 과연 이 한국에 있는 뭔가 그런 경력이 없는 제가 그런 국가에 어떤 아는 페미니스트들이 없는 상태에서 순례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팁이라는 게 있을지 그런 걸 묻고 싶어요. 제가 이슬람 17개국을 다닐 때보다 지금은 이슬람 월드가 훨씬 위험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그 순례를 할 때 원칙을 정했냐면 제가 이슬람 페미니스트 기관들 설치를 했어요. 거기다 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이슬람을 배우고 싶고 특히 저는 이제 목표가 분명했어요. 이슬람이면서 페미니스트고 평화운동가들을 만나고 싶다. 근데 너희들이 이슬람 페미니스트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나의 재화 상대자가 되어줄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설치한 그 모든 데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대화 상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 곳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는데 내가 가서 대화를 강요하는 거는 대화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슬람에서 이러이러한 걸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슬람 여자들이 터키 여자들이 차도로를 쓰겠다고 대학에서 데모하는 거 히잡을 쓰겠다고 대모하는 걸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이런 면 그러나 나의 페미니스트 잣대로 이슬람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자기 삶의 그 통전성을 찾아가는 그 운동에 내가 감히 아웃사이더로 심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들과 대화하면서 배우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몇 사람이 꼭 답변을 하더라고요. 딱 한 사람이 답변해도 그 사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의 커뮤니티에서 배우면 이슬람 월드는 또 이슬람의 그 꼬마는 자기가 이슬람이면 내가 인도네시아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한 형제예요. 한국 형제예요. 그러면 거기 또 시스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르쳐준 시스터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슬람 순례를 시작했는데 제 recommendation은 제 추천은 터키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터키
키가 가장 어떤 면에서 부드럽고 이성적이면서 아름다운 이슬람 지금.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 신비주의나 이 영성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의 수피즘을 깊이 알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막 춤추는 거 있죠? 수피 그 춤도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터키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터키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이슬람 나라에서 막 공격을 받고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 터키의 사람이 예금을 너무 많이 해놔서 아무리 돈을 빼내도 아직 사람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런 방법으로 바이올로지컬 파트너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1번 나라를 터키로 정하시고, 거기서 또 2년 따라 이렇게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초반에 말씀하신 유학과 결혼이 동시에 막 발생하는 시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시기거든요. 9월에 캐나다로 예상하고 공부하러 가는데, 네. 캐나다에 친구가 있어요. 걔랑 같이 있으려고 캐나다 생각한 이유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결혼을 하고 해라, 같이 살아라,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 결혼 제도가 노예제도랑 비슷한 것이고, 두려운 거예요. 방해가 변할까봐 두렵고, 시부모님 모실까봐, 그런 부모님은가봐 무섭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 있는데, 그 남자 자체는 진짜 아름다운 남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믿을만 해요. 그러나 불구하고 앞으로 여성학을 박사까지 하고 학자로 살고 싶은데 결혼하는 것이 이 꿈에 맞는가. 그냥 공부하고 그냥 행복한 관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남자가 한국 남자예요? 한국계 캐나다인이고 캐나다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귈 수 있는 건데. 아, 근데 정말 제가 요새 이제 답할 수 없는 게,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아이를 낳아야 될까 말까?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젊은 페미니스트였을 때, 이 페미니스트 패션으로 너무 일반화의 오류, 그리고 일반화의 폭력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맞아요. 가부장제가 있고, 지금 있는 결혼 제도는 가부장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가부장적 결혼 제도가 주는 그런 불이익이 여성들에게 참 많아요. 그러나 또한 지금 현재에도 이 가부장적인 사회도 어느 사회에서는, 하다못해 이집트에서조차도 부인과 남편이 계약을 하고 오픈 매리지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슬람이면서도.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범한 일반화의 오류는, 뭐, 가부장제 결혼 다 이렇다, 젊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제가 명리학 스승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현경 교수는, 춘삼월, 새벽에 태어난 원숭이라서, 너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햇빛을 많이 받고 봄에 태어나갖고 아주 희망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도 호기심과 희망에 가득 차서 죽으면 무엇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하다, 막 희망에 벅차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에게 이런 게 좋을 것이다, 저런 게 좋을 것이다, 남성한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굉장한 폭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새 크게 배우는 게 뭔가 하면, 제 커리어 중심이었던 페미니스트 친구들의 딸들이, 뭐 엄마가 페미니스트를 다 키웠죠. 근데 공부를 잘하고 아직 커리어도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더니 애를 셋이나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나가는 커리어를 딱 그만두고 그 세 아이를 너무 행복하게 풀타임 마음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키웠지?
페미니즘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얘는 결혼을 해갖고 애를 하나도 아니고 둘 셋을 낳아서 하루 종일 집에서 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키울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들을 보니까 너는 그럼 나중에 너는 일하고 싶은 마음 없니? 그랬더니 그 페미니스트 엄마가 잘 키워서 그런지 뭐 애들 크면 그때부터 또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되죠 뭐. 근데 지금은 이 애들 키우는 게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사랑으로 이렇게 넘쳐오르고 눈에서 별이 뿅뿅뿅 나간다는 거야. 그런 여자들도 있고 그들에게 보면 이제 세대가 엄마가 막 페미니스트 커리어였던 애들은 그렇게 집에서 풀타임 마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맨날 집에 있고 이랬던 딸들은 결혼 안 해도 좋다, 애 안 낳아도 좋다, 내 일이 중요하다 또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게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물론 이건 본인의 결정이에요. 근데 남자가 페미니스트고 아름다운 남자고 그럼 왜 안 해요? 집값도 반값도 세이브 되고 그리고 가부장적 제도가 갖고 있는 결혼제도에 주는 특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미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여자예요. 결혼 안 했죠? 싱글 있죠? 애 없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40%를 세금으로 내는데 내가 뉴욕에서 사는 거가 뉴욕은 학교다. 그래서 내가 트위션을 내고 그리고 내가 안 키워준 그 아이들 난 거기에 대해서 양육비를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나한테 그 엄마들이 다 기저귀 갈아주고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는 너무너무 좋은 에너지를 주면서 정말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제자들이 다 자식 같거든요. 내가 그 비싼 세금을 내는 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가부장적 결혼 제도는 문제가 많지만 또 그렇게 좋은 파트너를 만났으면 한번 믿고 자기를 던져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는 자기를 던지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이던 사람이든. 그리고 자기네 세대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세대는 이혼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이혼할 때 정말 모든 페미니스트들조차 말렸어요. 왜 이혼을 하냐. 이혼하면 너는 지금 한국에서 최초로 여성신학자 됐는데 이거 봐라 여성신학 공부하면 가정파괴하고 가정파괴자이다. 그리고 뭐 신부님한테 가면 당신 남편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시오. 그런데 마리아는 엄마였잖아. 우리 남편은 내 아들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신교 목사님한테 갔더니 당신 남편이 당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듯이 당신은 당신 남편이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시며 하늘의 복이 당신이에요. 뭐 이러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이제 결국 숭산스님을 찾아갔더니 숭산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자비라는 게 compassion 자비라는 게 온마니 밤내음이라는 말은 이 로터스, 이 연꽃 속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 칼이에요. 어떨 때는 자비가 사정없이 칼로 그 망상을 내리치는 것이 가장 큰 자비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남편하고 헤어지는 게 먼저 이혼을 신청하는 게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서로에게 가장 자유로운 일일 수 있다. 그리고 참 제가 다른 걸 느꼈어요. 제가 불교에 매료됐는지도 몰라요. 기독교에서는 결혼할 때 죽음이 너희를 가를 때까지 검은 머리가 바쁘게 되고 죽음이 당신을 가를 때까지 절대 이혼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데려갈 때까지 같이 하라고 그런 맹세를 하잖아요. 불교는 그런 맹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재행무상이에요. 모든 것이 변한다.
그래서 제가 미국 불교 그 혼인식에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트루 셀프가 되도록 서포트 해줄 때까지 같이 잘 있어라. 서로가 서로의 트루 셀프 진화가 되는 걸 방해하면 그때는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또 한국에서도 도년 스님이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첼리스트하고 결혼하셨죠. 그 스님한테 주례를 시켰더니 하시는 말이 결혼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만약 하려면 첫째도 있네, 둘째도 있네, 셋째도 있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저는 결혼을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게 같이 뭐 되게 제도적인 가부장제의 온갖 베니핏을 받는 면도 있지만 또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을 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랑 끝까지 가서 스트럭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남자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커미트먼트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걸 내가 끝까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 인간 공부에서 결혼만큼 나를 인간 만든 또 그런 공부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덤 매치유 아니 꼬꼬 더럽고 뭐 치사하고 이런 거 다 나오고 여러분 그런 얘기 이거 정말 치사 안쓰다 이런 그런 데까지 다 가고 정말 그냥 보이프렌드 걸프렌드일 때는 느낄 수 없던 돈, 섹스, 파워 이 모든 인간의 기본 문제에서 다 같이 매일매일 살게 되면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것처럼 모든 질문과 괴로움과 또 그만큼 아름다움과 뭐 서포트와 모든 것도 있지만 정말 사랑의 빛과 그림자가 다 나타나요. 근데 거기 자기를 한번 던져보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시대는 마더렛 미드가 뭐라 그랬어요? 일부 유처제는 평균 연령이 30세일 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평균 연령이 100세 시대는 적어도 3번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올드 패션이에요. 뭐 3번을 해. 한번 하고 나왔으니까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폼의 관계를 가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는 것도 내 시대처럼 막 하늘에다가 벌을 하고 공동체에 온갖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기를 한번 딱 그 정도로 페미니스트고 이해하고 아름다운 남자라면 왜 안 해요? 해보세요. 텍스 베니핏이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예를 들면 둘이 뭐 같이 집을 같이 사도 법적 파트너가 아니면 게이나 레즈비언들 법적 결혼을 못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이게 나한테 오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메디컬 디시전을 해야 되는데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결혼이 주는 이런 프리빌리지가 있어요. 특권이. 그렇다고 결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좋은 파트너를 만났기 때문에 왜 안 하냐. 나는 모든 게 경험이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이게 가부장적 사회의 동전의 양면인데 내가 결혼을 했다가 내 결단으로 열심히 살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나 혼자 살면 내가 결혼에 대한 아무 환상도 없기 때문에 그 미련이 없어요. 근데 내가 결혼을 안 해보면 사람마다 이것도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하자가 있나? 나는 누구하고도 정말 깊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커미트먼트 포비아인가? 이런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또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생은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인생에 너무너무 좋은 일만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그 비장한 아름다움이라고 할까? 처연한 아름다움이라고 할까? 나의 슬픔도 거리를 두고 보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슬픈 거야. 죽음은 안 슬퍼요. 그리고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도 참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을 여행하는데 여러 나라를 다녀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인생은 피에터라고 생각해요. 극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악인이 하나도 없는 드라마가 재미있을까요? 드라마가 형성이 안 돼. 악인이 없으면. 악인이 있고 괴롭히는 인간이 있어야 드라마가 생기고 막 클라이맥스가 있고 막 그 클라이맥스는 해결이 되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에터라고 생각하면 누가 나를 막 괴롭히면 내 드라마가 지금 너무 재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괜찮아요. 그래서 가부장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지금 무너지고 있는 타이타닉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바꾸는 거, 그 보트를 타고 나가는 사람도 당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평등한 결혼 제도를 제가 여성하고 한다니까 결혼하기 전에 둘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쓰세요. 우리 결혼의 비전, 비전 스테이트먼트. 우리 결혼의 비전은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정말 the best self가 되도록, true self가 되도록 서로 도와주는 life 파트너다. 뭐 그게 비전이라면 나 같으면 이제 그런 비전을 갖겠죠. 그 다음에 이 비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불교에는 5계가 있고 기독교에 10계명이 있으니까 우리 결혼에 뭐 5계명, 10계명 그렇게 써갖고 둘이 약속하고 도장 찍고 결혼식에 공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인 받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거 우리 썼지 같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항상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럼 결혼도 참 아름다운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하세요.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예, 이쪽에 선생님 올해 독자로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요. 아,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저도 너무 많이 공감이 가는 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삶 여행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근데 선생님 살아오신 그 여정이 제가 너무 공감되는 게 아, 저도 거의 이제 반 모태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자라서 교회에서 제가 느꼈던 게 여러 가지 그런 부조리함도 많이 느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되게 가부장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아버지여야만 되지? 예, 저는 그 질문이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머니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라는 게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이제 문제를 느꼈고 이제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또 지금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1인 시위도 하고 예 집회도 나가고 이런 거를 하면서 그와 병행해야 했던 게 제가 이렇게 쫓아갔던 게 내 안에 그 여성으로서 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신영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작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여성주의 시선으로 보는 영화 칼럼도 쓰고 작년에 이제 여신영성이 이제 좀 근간이 되는 그런 그 연극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제가 이제 올릴 예정인데 이제 그렇게 그 어떤 그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부조리하다 1인 시위도 할 수 있고 집회에 나가서 이제 뜻을 모으는 거 그것도 하면서 여성들이 여성들 안에 근본적으로 가진 에너지와 힘을 자각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이게 되게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선생님은 여성으로 태어난 게 언제 가장 행복하고 좋으신지 그리고 그런 언제 그런 에너지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게 날마다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내 안에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좀 더 많이 느껴야 되는 그런 좀 배움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너무 가부장적이기도 하면서 유교적인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너무 다 억압되어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차별에 대한 법을 발휘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스로 우리 안에 아름다움 발견해 가는 거. 그래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발견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제가 여성으로 태어난 게 제일 행복했던 게 제가 페미니즘을 발견했을 때, 여성 신학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제가 여성 신학을 발견했을 때 본업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막 이 머리 돌아가는 속도가 갑자기 내가 막 메가바이트가 된 것처럼. 막 아하 뭐 에브리데이가 막 아하 모먼트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인연이든지 지금 저는 이제 20세기 중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변동의 시기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변동의 시기에 태어나서 홍준표로 살고 싶으세요? 강경화를 살고 싶으세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대답이에요. 그쵸? 그 무너져가는 타이타닉에서 돼지 발전제 먹으면서 먹이면서 그런 의식의 수준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강경화처럼 구호하는 데 가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거는 나는 이 시대에 여자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조금 더 일찍 태어났으면 명리학 공부하시는 그 도사님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쪽박차고 완전히 막 이 너무너무 팔자가 센 사주라는 거예요. 용이 하늘로 치솟는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센 여자의 사주는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라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리학도 완전히 해석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참 현경 선생님 지금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다. 왜냐하면 요새는 여자가 세야 살 수 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이런 사주는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라서 얼마나 팔자가 세냐. 근데 이거는 막 우리 시대는 퍼펙트한 사주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가면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고 그 남자가 가면 또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남자도 계속 진화하고 그리고 당신은 막 정말 좌충우돌 하면서 치고 나갈 힘이 있는데 옛날 같은 이게 너무 나쁜 사주지만 지금은 좋은 사주. 그래서 저는 이게 큰 문명사적인 걸로 봐서도 저는 제가 마이너리티 그룹인 게 제가 백인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옛날 식민지 나라에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분단된 나라에서 너무 감사하고 독재 정권을 싸워서 이긴 나라에서 태어난 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대학교 때 데모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도 살고 그랬거든요. 그런 청춘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깨지면서 다른 인간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러한 가부장제가 이렇게 막 금이 가는 피라밋에 금이 가는 시대에 여성으로 태어나서 한편으로는 전사로서 한편으로는 러버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양가성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는 띠에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너무 좋은 드라마가 생기고
너무 좋은 쿠폰을 쓸 수 있으니까 좋아요. 이 가부장제를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거 아주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남자들도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페미니스트 전에는 화장하고 예쁜 옷 입는 여자들 너무 미워했어요. 저것들은 골빈 여자들이다. 특히 이제 운동권이었으니까 더 그랬겠죠. 저것들은 고급 창녀로 돈 많은 남자한테 팔려가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여성 표보가 많았는지 몰랐던 거죠. 그렇게 자기 표현을 하는 여자들을 막 미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동권에 있을 때 언니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다 옷을 일이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 막 우울해서 어쩔 줄 모르는 시절이 많았는데, 어떤 선배가, 여성 선배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건 뭐 야학도 하고 뭐 동일 방직 뭐 그리고 청계피복 전태일 그런 데서 제가 오락선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노조에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나도 정말 다시 하나의 티셔츠만 입고 다니는데 언니가 딱 내가 들어서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왜 이렇게 앞내를 풍기고 다니냐? 네가 들어오면 남자들이 토론을 안 하고 히히닥거린다. 네가 들어오면 남자애들이 뭐 놀라고만 그러고 뭐 갑자기 뭐 마르쿠세 뭐가 어떻고 막스가 어떻고 이러다가 넣으면 뭐 농담하고 히히닥거리고. 그러니까 네가 너무 앞내를 풍겨서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앞내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내가 무슨 냄새? 너무 막 그 말이 너무 무섭고 내가 무슨 냄새가 나길래 왜 내가 들어온 남자애들이 이렇게 히히닥거릴까. 아 근데 이제 지나고 났더니 그때는 그게 너무 상처였는데 내가 여성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뭔지 그 운동권에 없는 다른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생생함이었고 살아있음이었고 뭔가 이렇게 글쎄 포용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하여간 남자 애들을 좀 자극하는 에너지가 있었겠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매력이 좀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무섭게 비판을 받았어요. 얼마나 여성 혐오가 심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가부장제에 있는 모든 페미니스트들은 우리 안에 무의식에 있는 여성 혐오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을 가서 종교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화장이 처음에 여신을 모방하느라고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눈을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게 칼리 여신을 모방하고 그러기 위해서 화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눈이 또 모먼트가 생겨갖고 그래? 그럼 나도 좀 해보자. 그리고 제가 원래는 가장 되고 싶었던 게 화가예요. 그래서 제가 뭐 미술대회만 나가면 상을 받아봤어요. 근데 뭐 집안이 망하고 그래서 미술대학 절대 갈 수 없는 가난한 집이 되어 그 미술대학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화장을 하면 내 얼굴에 색칠을 해보자. 그래서 이건 페미니스트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신을 모방하면서 그날에 맞게 화장을 하고 그날에 맞게 옷을 찾아입는 내 패션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제 제 선배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이건 참 좋은 말이다. 현경 교수는 어떻게 이렇게 옷보시를 잘해? 그래서 옷보시라니요? 그랬더니 딱 맞는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나타나줘서 자기들이 볼 때 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막 과감하게 나는 걸어다니는 아트 퍼포먼스다. 나는 걸어다니는 조각이다. 뭐 모빌이다. 그리고 나는 매일 나의 작품을 이 세상에
전시하고 표현하고 다닌다. 그리고 내가 이제 미국에서 또 미국에 완전히 청소부로 가서 실리콘밸리에서 재벌이 된 한국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강연을 하러 나왔는데 대낮이에요. 새빨간 막 스펑크가 막 달리고 방문에 옷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했던 저 용기 낮에 빨간 스파크가 있는. 근데 그분이 세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셨대요. 그래서 내일 나는 오늘이 나의 birthday이고 나의 wedding day이고 나의 funeral 나의 장사 지내는 날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옷을 입으시고요. 그래서 그날 얘기를 하다 그대로 죽으면 그 옷 그대로 잔치로 가도 되는 옷을 아니 갑자기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프로포즈 하면 그대로 결혼식을 가는 파티를 하자 그러면 그대로 입고 그것도 또 저의 아하 모먼트였어요. 아 내일을 나의 생일이고 나의 웨딩데이고 나의 퓨너럴 나의 장례식으로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가부장투사의 여자로서 태어나서 즐거운 게 아침마다 얼굴에다 색칠하고 그리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뭐 치마를 입었다가 바지를 입었다가 뭐 높은 구두를 신었다가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은 놀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초이스가 뭐 이거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변해요. 내가 가리키는 유니언 디얼로지컬 세미아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는 남자애들이 치마를 착 입고 귀걸이를 달고 매니큐어를 이쁘게 칠하고 들어와요. 너무 예뻐갖고 피터! Are you a man and woman? 내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후진 질문을 하면 I can't believe you ask those questions 그러면서 I am just Peter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꽃도 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는 이게 여자들의 뜻뿐이었지만 이것도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남자들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길르거나 뭐 수염을 길르거나 머리에 리본 꽃을 달거나 하와이 사모한 남자들 꽃 달고 다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꽃을 단 남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좋고 내가 그 여자의 그 아름다움과 파워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신을 공부한 건 너무 좋고 그 여러분 여기 김신명숙 선생님 와 계신데 우리나라 최초로 여신학 박사십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우리 한국의 여신에 대해서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가서 선생님을 응원해드리고 여러분 SNS에 이 책을 퍼뜨려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합시다. 네.